바로 명동촌, 지금의 중국 길림성, 북한도 만주의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와. 발글명 동력동, 동방의 나라, 곧 한반도를 밝히는 마을이다라는 뜻이죠. 와. 구군이 기울어져 가던 조선의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유학자들이 조선 땅을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이주한 거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외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주지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거였는데, 명동촌도 마찬가지로 명동 소학교를, 명동 학교를 만드는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면 서당이 더 많을 때지 학교가 많을 때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선구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동촌이.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교육과 종교를 통한 생활 공동체라는 것을 맺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미래를 본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적인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규야, 몽규 어딨네? 아이씨, 놀랬다 야. 야야, 니 때문에 지금 동네 어른들 난리다. 니 신주문에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신주문? 아, 나 이 새끼 같은 새. 친구가 지금 된 거야? 신소리 아니 지금? 야야, 진짜래도. 아니 잠만. 야 잠만. 야 잠만. 야야 잠만. 야야야 진짜니? 아 진짜. 야 진짜. 이런 일이 나 이게. 어? 야 정신. 야. 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 그러지? 자, 영상 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친구가 어디 그 뭐 당선됐어요. 신주문에. 근데 왜 안 좋아해 주죠 같이? 자, 일단 영상에 나온 송몽규는요, 윤동주의 고종 사촌이자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송몽규 역시 명동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윤동주와 한 지붕 한 아래에서 한 솥밥 먹으면 자랐던 그런 사람이죠. 두 사람은 실과 바늘처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문학 잡지를 읽곤 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정말 이 문학 잡지를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을 정도로 정말 문학에 푹 빠져 있었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이 문학에 빠져 있던 친구 송몽규가 윤동주보다 한 발 앞서 짧은 단편글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본인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다시보다 앞서 나가는 송몽규를 보면서 윤동주는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 소설 뭐 비롯한 문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밟고 싶어하는 과정 중에 첫 과정이 바로 신춘문예 당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송몽규는 거기다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중학생이 당선된 케이스예요? 야, 자, 진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친구 송몽규의 모습을 보면서 윤동주도 엄청난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때부터 윤동주도 본격적으로 시인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윤동주는요, 송몽규의 당선 소식을 듣고 한 달여 만에 초한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 무려 세 편의 시를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엄청 자극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 윤동주가 쓴 시 한 편 들어보죠. 삶과 죽음.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
이 노래가 언제나 끝나랴. 세상 사람은 뼈를 녹여내는 듯한 삶의 노래에 춤을 춘다.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 이 노래 끝의 공포를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이 10대 나이에 이걸 쓴 거예요, 지금? 노래 끝의 공포. 그 죽음이잖아요. 소년기를 돌아보시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죽음을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사고를 해보는 첫 시기예요. 윤동주도 그런 부분에 17살, 18살 청소년 시절에 접어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주가 시를 쓰던 시점이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북간도 지역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총을 들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우리 흔히 그걸 무장투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와 경찰이 갖고 있는 잔인한 행동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거 자체가 그의 시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당시 윤동주가 보고 느낀 그 암울했던 시대적 분위기가 시 속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송몽규의 동아일보 당선 소식을 들은 무렵부터 윤동주 씨의 한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윤동주가 이때부터 자신이 쓴 시에 날짜를 쓰기 시작하네요. 그 전에 안 쓰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우리 화가들이 작품을 만들면 밑에 자신의 이름을 넣거나 사인을 표시하거나 날짜를 넣는 거잖아요. 본인의 시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 아니면 다른 시인이나 시대과의 차별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에 대한 채찍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찍으로 왜요? 날짜가 길어지면 내가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있구나. 힘내자, 열심히 더 쓰자. 뭐 이런 생각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윤동주가 20살이 되던 1937년 윤동주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실수입니다. 평소 조용하고 어른들 말씀에 고분고분 순응하던 윤동주가 아버지가 한 말에 반발하면서 큰 소리를 낸 거예요. 게다가 물컵이 휘휘 날아다닐 정도로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길래? 윤동주의 아버지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야, 동주야. 네가 의과에 가면 그 의술을 배워서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니? 그게 그란줄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 아니야? 글쟁이로 잘해봐야 신문 기자밖에 도대가서. 아이고. 아버지, 문과도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으면. 네가 문과에 가겠다는 거니 글쟁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씨는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든 못 쓸 건고! 뭐라네! 사실 윤동주는 본격적으로 시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 문학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아버지가 윤동주에게 의과에 가서 의사가 되라! 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와 대립을 이어가면서 문과에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동주는요,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밖에, 그 방 밖에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자, 윤동주는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산과 강을 헤매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방에 돌아와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잤답니다. 아마도 이때 조용하던 윤동주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반항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1938년 어느 날 윤동주와 윤동주 아버지의 기나긴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문과 본과? 오. 자, 보셨습니까? 문과 윤동주. 윤동주가 원하던 대로 문과에 입학한 겁니다. 아, 팽팽했던 이 부자간의 갈등을 끝낼 수 있었던 거는요, 사실 윤동주 할아버지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윤동주 할아버지가 정작 공부할 사람인 동주가 문과를 하겠다는데 그 어쩌겠냐 라고 하면서 윤동주의 아버지를 설득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제체의 심장과도 같은 경성으로 드디어 유학을 오게 됩니다. 북간도에서도 시골이란 말이죠. 그런 촌뜨기 학생이 경성에 왔으니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발전 정도도 달랐고 또 일본이 지배하는 최고의 중심 공간인 경성에 일본이 엄청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환경에서 윤동주는 경성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근데 이때 동시에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동시에 헐. 합격한 사람. 진웅 씨 누군지 아시죠? 헐. 송몽규. 네, 맞습니다. 바로 윤동주의 사촌이자 절친 그리고 라이벌. 바로 송몽규였습니다. 와. 야, 또 같은 학교에 이렇게 또 들어갔네요. 와. 자, 입학과 동시에 윤동주는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과거 생활하던 기숙사 핀슨홀의 모습인데요. 아, 신입생이었던 윤동주에게는요, 제일 꼭대기층, 꼭대기층인 3층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윤동주는 기숙사에서 창밖을 멍하니 내려다보면서 시상을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신입생 윤동주의 기분을 알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야, 동주야! 그 연희조문 모자 바로 쓰라! 아버지!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이야. 와. 아, 설레이는데요, 저도. 이미 막 너무 신났어. 설레이고. 그 혹시 마지막에 뭐 있죠? 그 아가씨는 뭐? 네, 아가씨가 지나고.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쓴 시입니다. 근데 진짜 이 시 안에 뭔가 앞으로의 새로운 길이며 막 고난이나 힘든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막 설레이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막 행복한 내용밖에 없어요. 야. 아, 이때는 상가 죽음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요, 윤동주가 대학 시절 유독 가깝게 지냈던 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이들입니다. 강천이라고. 학교 다니기 힘들겠다.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윤동주가 모든 수업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들었던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어학자이자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외솔 최현배의 우리말 본 강의였습니다. 외솔 선생의 우리말 본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고 또 영광스러웠고 연희동산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동주가 얼마나 그 강의들을 열심히 들었는지 항상 앞자리에 앉던 동주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자, 우리말본은요, 국어의 문법을 모두 모은 오늘날의 국어사전 같은 책을 보면서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언어인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우리말본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뿐만 아니고요. 꾸준히 습작하면서 시 쓰기에도 전념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그 해인 1938년 한 해 동안 아까 보셨던 새로운 길을 비롯해서 8편의 시, 그리고 5편의 동시, 그리고 한 편의 산문을 쭉쭉 써내려갑니다. 근데 이때요, 윤동주에게 한눈에 반해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또 이 신입생이면 또 왔다. 드디어 왔네요. 언제 나오나 싶었어요. 네. 그렇죠. 오똑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 일자로 굳게 담은 입. 그는 한마디로 미남이었다. 우와, 그렇게 표현한다고? 투명한 살결,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옷 매무새. 이렇듯 그는 멋쟁이였다. 와. 자, 이 글을 쓴 인물이 윤동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네, 미남으로 생각하고 멋쟁이로 생각하고. 윤동주도요. 아, 이 사람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뭔가 네. 있었구나. 궁금하죠? 네. 사진 있나요? 있습니다. 오. 사진 드디어 사진? 공개합니다. 아, 뭐요? 연희전문학교 3학년 때 만난 후배이자 윤동주보다 5살 어렸던 정병욱입니다. 정병욱은 윤동주가 자신이 쓴 시에 대해 유일하게 조언을 받았던 후배입니다. 윤동주는 후배 정병욱과 가깝게 지내면서요, 시를 더욱더 활발하게 썼고요. 또 정병욱과 함께 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네요. 정병욱의 증언에 따르면요, 윤동주는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윤동주는요 연희전문학교에서 좋아하는 시를 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쪽 사이드에 한 명씩 치면 될 것 같아. 망치 없어? 언니 이걸로 그냥 할까요? 도대체가 모르겠네. 와, 재밌다. 다 쳤어. 이게 뭐야? 제 텐트요.